네, 와이파이는 XE 언더바 허브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리스트에 나오진 않는데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개발 환경 세팅하는데 버처박스랑 바이그란트 기반으로 한 홈스테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 자기 머신에 설치 안 돼 있으신 분은 버처박스랑 바이그란트 정도만 미리 세팅해 주시면 나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지연되긴 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실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스프레스 엔진 개발팀에 있는 안정수라고 하고요. 오늘 XE 오픈 세미나 가장 핫한 라라벨 프레임워크 따라하기 첫 번째 주차를 진행하는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이제 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좀 계시는데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요즘 PHP 생태계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알고 싶어 하시지만 막상 관련된 자료라든가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XE 개발팀에서 차기 버전을 지금 저희가 XE3를 개발하고 있는데 차기 버전에서 라라벨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CMS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CM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라라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또 라라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관심도도 되게 높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오픈 세미나의 주제로서 라라벨을 잡고 총 6주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5월 달에 3번의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주 정도 쉬고 다시 6월 달에 남은 3번.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청자가 많을 줄 몰랐어요. 저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만큼 열의가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익스프레스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안정수라고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초보 아빠인데 요즘 아기가 너무 이쁜데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너무 잘 안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라벨이 뭔지 그리고 라라벨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퀘스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베이직이니까 아주 쉬운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라라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 이게 또 이제 프레임워크 내부에 그런 권장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라우팅과 컨트롤러와 페이지, MVC 구조의 그런 것들을 잠시만요. 네, MVC 구조의 구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라이브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뭐냐?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베이직이라서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그럼 이러한 나라벨이 정말 이슈가 되고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그런 인기도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례들처럼 그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네, 라라벨은 PHP 프레임워크입니다. PHP로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프레임워크가 굳이 없어도 기본적인 웬만한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C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사이트를 좀 수정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굳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라라벨 프레임워크 같이 이런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고 또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처음에 진입했을 당시, 처음에 PHP를 배웠을 당시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이러한 다양한 툴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PHP가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있고 그런 모던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찾아보기 어렵죠. 아직도 PHP 5.3 기반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고, 그보다 더 낮은 버전의 레거시 코드를 많이 수정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보다 생산적이고 좀 더 이제 쉽게 래피드한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한번쯤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는 라라벨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코딕이나이터 같은 거는 한번쯤 더 많이 들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라라벨 PHP 프레임워크는 2011년 시작했고요. 현재는 버전 5.0, 조만간 5.1이 릴리즈 될 예정인데요.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버전 5.0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고 오픈소스입니다. GitHub에 가시면 소스를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MVC 프레임워크이고요.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라서 상용 뭐 유료 서비스를 하는데 전혀 라이센스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다 보니까 웹 개발에서 웬만큼 필요하다고 싶은 그런 기능들은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컴포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가 필요한 추가적으로 라라벨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컴포저를 통해서 손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라라벨.com이고요. 한번 접속해보시면 약간 무덤덤하게 이렇게 좀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로고가 라라벨의 로고고,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대머리 아저씨가 테일러 오트웰이라고 라라벨을 만든 사람입니다. 나이가 얼마 안 많아요. 대머리라서 머리가 벗겨져서 많아진 보이는데 30살이 조금 되지 않은 개발자입니다. 라라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겁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러한 기치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게 기능들을 가져가자. 그리고 설정은 최소한의 설정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문법을 지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 말로는 매뉴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엘레강스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레강스.
엘러컨트 뭐 이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하는데 그런 일단 문법이 어렵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PHP의 구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컴포저라든가 PSR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유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그냥 레거시 코드나 낮은 버전의 PHP를 많이 보셨던 분이시라면 이런 라라벨의 코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PHP에서 이런 코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코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런 코드들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한 번에 프레임워크를. 하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쉽게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와 고급 개발자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라벨에는 다양한 기능들,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컴포넌트들이 내부에 잘 통합이 되어 있어요. 뭐 캐시라든가, 또 레디스라든가, 메일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웹서비스 개발하면서 한 번쯤 손을 대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잘 가지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간단한 설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에 이 라라벨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능들이.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지향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되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메일을 보내는 간단한 기능을 샘플 코드를 넣어본 거예요. 위쪽에 보이시는 게 config라는 폴더 밑에 mail.php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 안에 설정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SMTP를 쓰고 또는 뭐 호스트는 어떤 특정한 호스트를 쓰고 포트 몇 번이고 보내는 사람 이메일은 뭐고 인크립트는 뭘로 할 건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뭘로 할 건지 메일 보낼 때 SMTP로 메일 많이 보내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SMTP 계정을 설정을 하는 부분을 이미 드라이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정 항목에 맞게끔 잘 입력을 하고 그리고 보내는 쪽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메일 더블 콜론 샌드 이메일 점 웰컴 저건 일종의 템플릿인데요. 이메일 점 웰컴이라는 템플릿으로 존재하는 그 파일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라. 근데 보내는 계정에 대한 설정은 위쪽에 보이는 계정 설정이 끝입니다. 기존의 메일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받아다가 내가 직접 뭔가 설정을 하고 샌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해요. 근데 라라벨을 사용하면 이미 그런 기능들은 드라이버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SMTP 하나인데 내부적으로 뭐 샌드 메일이 있다. 사내. 그러면 그 샌드 메일에 대한 설정도 그냥 간단하게 드라이버 바꿔서 몇 가지 하면 바로 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는데 호스트 타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잡큐를 통해 가지고 리스판스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라라벨이 실제로 뭐 인기가 있다고 하고 해외에서는 뭐 핫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이트 포인트라고 해외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사이트예요. 해외에서 PHP 관련해서 뭐 PHP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관련해서 그런 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2015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한 거예요. 2015년에 PHP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Popularity at Work니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뭐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라라벨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심포니 2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손 대보셨을까라고 손 대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코딩이나이터는 여기서 4위입니다. 라라벨이 해외에서, 국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는 이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냥 내가 퍼스널하게, 그, 퍼스널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이것만, 이걸로는 부족해서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코딩이나이터. 라라벨, 그리고 예전에 좀 하셨던, 오래 하셨던 분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케이크 PHP, 그리고 또 뭐 YII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속도 측면에서 엄청 빠르다고 하는 팔콘 PHP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트렌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파란색으로 제일 높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낮았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계속 트렌드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 더 해봤습니다. GitHub에 들어가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PHP 섹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타 많이 누르잖아요. 좋아요. 좋아요죠. 그래서 사람들이 PHP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많이 좋아요 스타를 클릭한 그 랭킹을 봤더니 첫 번째가 라라벨 프레임워크고 두 번째는 심포니 그리고 세 번째는 코딩이나이터입니다. 라라벨은 16,279 지금도 아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이거 제가 캡처한 거라서 어쩌면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심포니가 11,157인데 비해서 라라벨은 거의 한 1.5배 정도. 이러한 해외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라라벨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퀘스트는 뭐 프레임워크라면 다른 프레임워크도 비슷한데 디스패칭 게 그 기능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라우터가 그거를 받아서 그 요청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데 어떤 컨트롤러한테 분배를 할 건지 또는 뭐 그 내부에서 어떤 로직을 처리할 건지 결정을 하고 이 컨트롤러는 이 라우터로부터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뭐 모델이 필요하면 모델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 뷰가 필요하면 뷰를 가져다가 쓰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HTTP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라우터를 통해서 다시 반환하는 형식입니다. 이 라라벨은 프레임워크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치는데 부트스트랩이 일종의 부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자체가 좀 다를 뿐인데 실제로는 총 4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로딩을 거칩니다. 그래서 컴포저 기반이기 때문에 컴포저를 통해서 오토로딩을 불러드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세팅을 합니다. 이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부트스트랩 되면서 각각의 기능들을 다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부팅되면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설정들을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라우트에 의한 리퀘스트 처리를 해서 리스폰스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세미나가 오픈 세미나가 이전에도 다른 주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습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여기서 진행하다 보면 항상 트러블 슈팅이 생기죠. 트러블이 생겨서 그걸 슈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저 이거는 로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내 PC에서는 되는데 왜 남의 PC에서는 안 될까? 내 맥에서는 되는데 왜 저쪽 맥에서는 안 될까? 이런 상황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라라벨에서는 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저는 이
세미나 전체 진행하는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버추얼박스와 마이그란트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버추얼박스를 깔 겁니다. 버추얼박스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내 호스트 OS에 다른 게스트 OS를 만들어서 그거를 핸들링하는 거죠. 저는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맥북 안에는 버추얼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환경 자체도 일종의 작업 서버를 둘 겁니다. 리눅스를 깔 거고요. 우분투를 깔 건데 직접 막 일일이 이미지를 찾아서 불편하게 그렇게 설치하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그란트인데 바이그란트는 이미 만들어진 VM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이죠. 그래서 버추얼박스를 깔았던가 또는 VMwar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VMware를 가지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버추얼박스 이미지나 VM 이미지를 가지고 손쉽게 다운받고 추가하고 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홈스테드입니다. 라라벨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프레임워크 안에 꼭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약간 사이드에 존재하는 그런 기능인데 라라벨을 개발한다고 하면 라라벨 전용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관리하는 바이그란트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라벨 프레임워크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일일이 그거를 세팅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뭐 준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치도 깔아야 되고 아니면 아파치 안 쓰면 NGINX 깔아야 되고 MySQL 깔아야 되고 뭐 엄청 번거롭잖아요. 뭐 버전도 맞춰줘야 되고 나는 핵을 쓰는데 HHVM 같이 돌리면 안 되나? HHVM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생각만 해도 그게 또 번잡하고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게다가 나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팀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돼. 또 귀찮잖아요. 근데 이 라라벨의 홈스테드라는 기능은 이미 그러한 바이그란트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박스와 바이그란트가 셋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콘솔에서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그란트 박스 애드 라라벨 홈스테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라라벨의 홈스테드라는 바이그란트 박스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내 PC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리눅스 서버를 구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홈스테드 서버가 저쪽에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이걸 테스팅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300K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지 하나가 1기가 정도 해요. 1기가 정도 하는데 300K로 하면 하세월이겠죠. 1시간이 걸려도 못 봐요. 게다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한 30분 되시는데 30분 한꺼번에 다 받는다? 뭐 이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URL을 같이 치시면 라라벨 아니 마이그란트 박스 애드 라라벨 슬래시 홈스테드 하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이 URL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저희가 이 로컬에서 동작을 하실 수 있게 이 마이그란트 홈스테드 이미지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그냥 지금 저렇게 입력해 보시면 이 홈스테드 마이그란트 박스를 설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면 이 홈스테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텀을 가지고 쉬는 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버추얼박스와 바이그란트 그리고 나라의 홈스테드까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설치 한번 해보시고 도중에 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나 저쪽에 뒤에 계신 저희 개발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지금 한번 홈스테드까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저 링크는 라라벨 한국어 매뉴얼 작업을 해놓아서 저희가 올려놓은 사이트거든요. 저희 가시면 홈스테드를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스테드가 미리 이미 설치돼서 나는 개발 환경이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한 번쯤 저 홈스테드 한번 설치하셔가지고 개발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저희가 2주차, 3주차 계속 세미나를 진행할 때 저 홈스테드 환경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한번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설치가 될 때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저거 명령 실행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홈스테드 이미 나는 설치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버철박스나 바이그란트 홈스테드가 아니라 바이그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홈스테드를 설치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경목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도 조금 느리고 근데 그래서 대신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나는 지금 PHP 개발 환경이 구성이 안 돼 있다. 웹서버 구성 환경이 지금 내 노트북에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십니다. 다 돼 계신가요? 안 돼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로컬의 웹서버 개발 환경이 5.4 미만이다. 5.4 미만이다. 보시죠. 안 돼 있으신 분만 좀 도와주시고 하시고 홈스테드는 아마 이제 다음 시간까지 아마 또 다음 주에 또 오시게 되면 그때까지 한번 설치를 해서 와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와이파이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로컬에 개발 전까지 다 이미지까지 다 올려놨었는데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오시는 걸로 하고요. 홈스테드는 일단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고 지금은 웹서버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화면에 보시는 게 라라벨 한국어 한글 매뉴얼이거든요. 저희 XE 개발팀에서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영어가 어렵잖아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GitHub IO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최신 그 내용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올려놨어요. 만약에 오타나 뭔가 누락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해야겠죠. 홈스테드를 설치를 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개발 환경이 구성됐을 것 같아요. 홈스테드가 바이그란트를 관리해주고 바이그란트가 다시 버추얼박스를 관리해주는 형식인데 지금 아마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스테드를 구성을 했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다 바이그란트 버추얼박스 이미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OS는 우분투 14.04 버전이고요. PHP는 5.6, HHVM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Nginx 기반이고 MySQL, Postgres, 노드도 설치되어 있고 레디스나 Memcached나 빈스토크D 같은 이러한 다양한 데몬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스테드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저런 거 그냥 구성하는데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죠. 밑에 라라벨 엠보이랑 블랙파이어 프로파일러는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사안입니다. 홈스테드를 설치하셨으면 ETC 호스트 파일 안에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안 적었는데 C에 그 윈도우의 시스템 32 ETC 호스트에 가시면 그 계정이 있어요. 그 도메인에 대해서 IP와 도메인 바인딩 해놓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걸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라라벨.dev라는 도메인 사이트는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로컬의 홈스테드를 가리키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홈스테드를 구동을 하려면 홈스테드 설치 디렉토리에서 바이그란트 업 하고 구동이 되면 바이그란트 SSH라고 입력하시면 홈스테드 버추얼 이미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뒤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홈스테드를 설치한 디렉토리거든요. 설치할 때 이렇게 홈스테드 설치를 하면 돼요. git clone 하시면 되고요. git clone 하시면 이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파일을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인증 키 관련해서 있고 IP 그리고 메모리 사용 그리고 폴더 바인딩이거든요. 제 로컬에 이 디렉토리를 홈스테드 안에 있는 버추얼박스 이미지 안에 이 디렉토리로 바인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XE3 dev는 제가 개발하는 환경이고 라라벨.dev 사이트를 오늘은 볼 거니까 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바이그란트가 구동이 되고 있어서 바이그란트 SSH라는 명령, 홈스테드를 설치한 디렉토리 안에서 바이그란트 SSH를 해서 지금 버추얼 머신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개발 서버가 따로 있다면 개발 서버 그냥 SSH 접속하는 거랑 똑같은 그냥 그런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코드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는 제가 작업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만들어봤죠. 컴포저를 통해서 라라벨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컴포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컴포저 난 한 번도 안 써봤다. 컴포저는 패키지, 그러니까 PHP에서 디펜던시 매니저고 의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의존성 관리 툴인데 이 컴포저를 통해서 라라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컴포저가 설치가 안 되셨으면 GitHub에 라라벨 GitHub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거나 그 다운받은 zip 파일 압축을 푸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컴포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구동을 하려면 컴포저가 무조건 기본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라라벨에서는. 그래서 컴포저를 나중에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컴포저를 통해서 인스톨을 하면 다양한 패키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라벨 프레임워크 자체가 자기가 스탠드 얼론으로 뭔가 A to G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부에도 뜯어보면 심포니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심포니 HTTP라든가 뭐 라우팅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들의 요소들과 또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컴포저를 통해서 손쉽게 잘 버무려서 자기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라벨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라라벨을 설치하시면 이 디렉토리를 구성과 똑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금 설치한 라라벨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잠은 잘하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컴포저를 통해서 라라벨을 설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용하고 계시는 웹서버가 있다면 웹서버는 라라벨의 퍼블릭을 참고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도메인은 아까 이걸로 제가 지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설치 도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 개발팀한테 도움 한번 요청해 보세요. 만약에 GitHub에서 클론을 받으시거나 또는 zip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셨다면 해당 라라벨 디렉토리에 가셔가지고 콘솔에서 컴포저 인스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연관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다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포저 인스톨을 명령을 치셔야 돼요. 노데브는 컴포저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디벨롭먼트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라라벨을 개발하는데 뭔가 추가적인 패키지들이 개발용일 때 필요한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프리펄 디스트는 이미 약간 어느 정도 버전으로 그러니까 배포용으로 약간 압축해놓은, 그러니까 이미 약간의 어느 정도 압축해놓은 뭐 그런 의미로 약간 쓰이는데 이미 좀 빠르게 다운받으려고 해놓는 거고, 마이너스 VVV는 컴포저를 설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보스 옵션을 줘서 좀 디테일하게 내가 진행 과정을 보겠다라는 마이너스 VVV라든가 노 데브라든가 프리펄 디스트 옵션이 아예 없어도 설치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컴포저 한국어 매뉴얼도 저희 XE 개발팀의 GitHub IO에 가시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PHP 개발하는데 컴포저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디펜던시 매니징 하는데 만약에 컴포저를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많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양한 기능들과 패키지를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웹서버 환경에 라라벨의 퍼블릭 폴더를 바인딩해서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원래는 홈스테드가 설치가 됐으면 거기서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홈스테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가지고 계신 웹 서버 환경에다가 세팅을 해주세요. 도메인을 라라벨.dev라는 걸로 제가 세팅을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화면이 보이시는 분은 설치를 잘 하신 거예요. 네,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아직 조금 더 세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화면이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도움이 필요하다. 웹서버 환경을 지금 구축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하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 세팅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컴포저 명령어요? 다시 알려드려요. 컴포저를 글로벌로 설치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컴포저를 글로벌로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컴포저.phar 파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텐데 php 컴포저.파르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는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컴포저 설치하면서 라라벨에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 받는데 거고 다운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신 웹서버 개발 환경에 대해 아파치라면 다큐먼트 루트, 엔진엑스라면 루트 디렉토리를 라라벨의 퍼블릭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여기 라라벨 한글 매뉴얼 설치하기 부분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까지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이 본격적으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팅을 좀 완료해 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좀 느리다고 하시면 X언더바 W랜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잘 되시는 분은 그냥 쓰셔도 되고 안 되신다고 하신 분은 W랜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세팅 안 되신 분.
디지털 박스로 다운받고 아이들한테 다운받고 박스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설정 안 되신 분들은 몇몇 분들이 지금 기시 설치가 안 돼 있으셔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기스는 자기 그 로컬 PC에 설치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라라벨을 설치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서버 요구사항인데 원래 홈스테드를 설치를 했으면 이런 요구사항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됐을 거예요. 근데 로컬의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라라벨 프레임워크는 PHP 5.4 이상이고요. Encrypt 익스텐션, OpenSSL, 그리고 MB-String, 그리고 토크나이저 익스텐션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개발 환경에 저런 익스텐션들이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설치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홈스테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아쉽게 돼서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로컬 개발 환경 세팅하시는데 이게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2니까 오늘 진행한 세미나 내용은요, 나중에 저희 공식 익스프레스 엔진 공식 폼을 통해서 발표 자료랑 동영상이 편집되는 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못 보셨다?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5분만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처음에 웹서버 환경을 구성을 하고 라라벨을 설치를 해서 구동을 하면 보이는 화면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입니다. 라라벨5라고 표시가 되고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아마 보셨다면 아 내가 세팅이 잘 돼 있고 라라벨이 구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ID를 열어볼게요. 그래서 설치한 라라벨 내에 이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다음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public 폴더, 이 public 폴더에는 CSS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index.php 파일이 있습니다. 다큐먼트 루트로 잡았다는 건 이 index.php로 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index.php 파일을 열어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토로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부팅하고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보낸다. 끝!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라라벨을
열어보신 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게 index.ph 파일 열어봤더니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라인밖에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M 밑에 있는 이 폴더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M 밑에 있는 1차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까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게 라우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PP 폴더 밑에 있는 HTTP 밑에 라우트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이 라우트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라우트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라벨 프레임워크는 프론트 컨트롤이라는 방식의 라우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route.ph 파일을 모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당된 요청이 어떤 요청이냐에 따라서 이 route.ph 파일에서 다양한 컨트롤러로 이 요청을 분배를 합니다. 뭐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본다면 프로파일 컨트롤러, 또는 뭐 주문 관련된 거라고 하면 오더 컨트롤러, 뭐 페이지를 보는 컨트롤러라고 하면 페이지 컨트롤러, 또는 뭐 사인업이나 사인인 같은 것은 사인 컨트롤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컨트롤러는 우리가 직접 만든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컨트롤러도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일단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면 되냐면 라우트 파일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우트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라우트 더블 콜론 get 슬래시 function 뭐 return hello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슬림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사용해 보셨던 분이라면 아 좀 익숙한 문법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좀 생소한 문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라우트 get이라는 게 HTTP 메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폼 열고 메소드 get, 뭐 폼하고 메소드 post 해서 submit 날리잖아요. 그때 넌지는 그 메소드가 라우트 get, 뭐 post 뭐 이렇게 되고, 뒤에 두 번째 이제 그 함수에 이제 인자로 들어가는 게 리소스입니다. 이 리소스가 뭐냐면은 인덱스, 루트 인덱스로 들어오면 아래 거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펴는 거에 세 번째는 콜백입니다. 콜백 함수인데, 한마디로 라우트의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인덱스로 들어오면 콜백을 실행하겠다. 그 콜백은 hello world를 return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인덱스로 들어오는 요청은 hello world라는 그런 응답을 주겠죠. 그리고 이 get 메소드뿐만 아니라 뭐 post라든가 푸시라든가 델리트 같은 메소드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우트 파일을 열어보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get으로 들어오는데 index로 들어오면 welcome 컨트롤러에 index라는 메소드를 수행해라라는 겁니다. 풀이하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라라벨 5라는 이 스트링이 나오는 이 페이지는 실제로 인덱스와 똑같으니까 이 웰컴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담당하고 있겠죠. 이 웰컴 컨트롤러는 app http 밑에 controllers라는 폴더 밑에 있고요. 여기에 웰컴 컨트롤러라는 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웰컴 컨트롤러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라우트 파일에서 index라는 메소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돌려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index라는 메소드가 있는지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index. index인데 이때 welcome이라는 뷰 파일을 생성해서 돌려줘라 라고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 주석 처리하고 제가 그냥 임의의 스트링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또는 이 라우트 파일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인덱스로 들어오면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데 헬로 월드라고 찍어볼게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나오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인덱스로 들어왔을 때 어떤 콜백 함수를 실행해라 또는 어떤 특정한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라우트 로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라우트를 많이 등록하게 되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화면처럼 유저의 프로파일이라는 URL로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유저 컨트롤러의 show 프로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수행해라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a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라우트는 프로파일이라는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을 지정해서 넣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해볼까요? 그러면은 유저의 프로파일일 때 우리는 아직 유저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as는 프로파일이고 유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프로파일이라는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웰컴 컨트롤러에 간단하게 프로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라우트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개, 20개 구성되면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홈 디렉토리로 갔는데 사용자 프로파일, 사용자 정보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URL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내가 라우트를 외워서 모든 URL을 다 일일이 생성해서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라우트로 들어오는 이 URL을 라우트를 프로파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URL로 들어왔을 때 프로파일이라는
라우트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서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 아까 이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봅니다라는 이 화면을 해당하는 이 URL이 나오면 되겠죠.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유저의 프로파일로 가는 URL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URL을 손쉽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get이나 그냥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제가 보여드린 get 메소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host 메소드를 실행할 때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CSRF 토큰을 기본적으로 라라벨에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SRF 토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문제없이 host 요청이 수용이 됩니다. 라우트를 일일이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콜백 함수를 모두 다 정의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만듭니다. 컨트롤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이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인데요. app http controllers에 컨트롤러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컨트롤러가 베이스 컨트롤러고 가장 기본적인 이걸 상속받은 게 홈 컨트롤러와 웰컴 컨트롤러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모든 걸 스트링으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뷰가 필요합니다. 라라벨에서 사용하는 뷰는 블레이드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이드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손쉽게 파라미터를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해서 어떠한 화면을 HTML을 리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라이브 코딩을 따라서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를 조금 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건데요. 일단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이트에 몇 가지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덱스, 뭐 about us, 카피라이, 로케이션 이런 게 있고 이 페이지들을 라우터와 컨트롤러와 뷰를 통해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route.php에다가 필요한 라우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관련 라우트를 등록하고 URL 파라미터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통해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고 404 에러를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우트 파일을 열고요. 라우트 get 인덱스에서 웰컴 컨트롤러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pages about us 간단한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즈의 about us로 들어가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페이지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페이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컨트롤러는 웰컴 컨트롤러를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컨트롤러를 만드시고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about us, copyright, location 이 세 가지의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이 route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페이지즈의 about us copyright 로케이션이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날코딩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디렉토리 하위에 어떤 파일을 만들려면 그 디렉토리 만들어주고 그 밑에 파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쓰면 그런 작업은 거의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근데 매번 이렇게 about us 추가해주고, copyright 추가해주고, 뭐, location 추가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페이지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손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라우트 파일에 제가 지금 넣은 거는 URL 파라미터라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밑에 어떠한 URL이 들어와도 그 URL을 페이지 ID라는 걸로 인자로 전달받은 다음에 이 페이지 컨트롤러에 페이지라는 메소드로 전달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라는 메소드에 페이지 ID에 여기서 입력받은 URL 값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about us, 뭐 location, copyright 밑에 뭐 그게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이 메소드 하나와 라우트 선언 하나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프레시를 했는데 잘 되네요. 아까 about us 했는데 잘 되네요. 근데 아까 선언하지 않았던 뭐 SSSS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네,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든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컨트롤러의 메소드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뷰는 리소스라는 폴더 밑에 뷰 밑에 존재를 합니다. 아까 제 최초에 웰컴 컨트롤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웰컴 컨트롤러의 인덱스 가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뷰 웰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웰컴이라는 뷰가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찾아갑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리소스 폴더 밑에 뷰 밑에 welcome.blade.php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 안에 있는 게 바로 라라벨 5. 여기 있네요. 라라벨 5. 그리고 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구문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웰컴이라는 뷰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라우트에는 인덱스로 들어오면 웰컴 컨트롤러의 인덱스 메소드를 수행해라. 그리고 이 웰컴 컨트롤러 인덱스는 처음과 같이 웰컴이라는 뷰를 생성해서 보여줘라 라고 제가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바꾼 거예요. 잘 나오는 거죠. 녹화한 걸 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믿으세요. 네. 자, 바꿨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런 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소스 뷰 폴더 밑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레이아웃. 그리고 이 레이아웃 안에 파일을 만드는데, masterblade.ph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이 마스터 PH 블레이드 파일 예. 일일이 다치기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네. 부트스트랩을 넣어보겠습니다. 마스터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부트스트랩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div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yield라는 키워드를 써서 컨텐츠라는 영역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레이아웃은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컨텐츠 영역은 다른 쪽에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만들 건데 페이지라는 블레이드 PHP를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라는 blade.php 파일은 방금 만든 레이아웃, 마스터 레이아웃을 상속을 받아서 컨텐츠 영역 부분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뷰 파일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만든 페이지라는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잘 땄다면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는데 이렇게 횡하죠. 뭔가 좀 넣어볼게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부트스트랩을 그냥 너무 심플하게 넣어서 그런데 일단 나온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잘 나오겠죠. 내용이 변화가 없이 잘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인자를 전달해줘야 되니까 던져줍니다. 페이지라는, 레이아웃의 페이지라는 뷰 파일한테 인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페이지 네임을 페이지 아이디의 값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 네임은 이 페이지라는 제가 만든 레이아웃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이아웃에 가보면 여기를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이름이 가도록 해라. 컨트롤러한테 전달받은 페이지 이름을 여기에 넣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하면 들어갑니다. 이 URL 파라미터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바로 뷰한테 전달이 됐고 뷰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컨트롤러에서 뭐 페이지 아이디를 뭔가 이렇게 더 추가한다든가 또는 이걸 가서 가공해서 어떤 객체를 불러와서 핸들링 한다든가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또는 뷰에서는 뷰 안에서 필요한 HTML들을 생성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되게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라우트와 컨트롤러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기 가 보시면 뷰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중괄호 두 개짜리 브레이스 두 개 이게 블레이드 템플릿 문법이에요. 템플릿 엔진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 같은 것들도 전부 문법이고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걸 한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404 에러를 내는 걸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페이지 아이디가 테스트인 경우에는 HTTP 404 에러를 내라. 이렇게 하면 네, 404 에러가 납니다. Not found exception이 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에러는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 버전이라서 디버그가 true로 돼 있어서 그래요. 설정이 컴피그에 가시면 디버그가 true로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false로 바꾸면 이런 메시지도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나라벨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물론 앞에 막 개발 환경 세팅하고 설명드리고 이런 거라서 부산스럽게 좀 길어진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라우트를 만들고 컨트롤을 만들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블레이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뷰를 만드는 게 보여드린 거고 이 부분을 한 번씩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시면 혹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네. 원래는 뭐 데이터베이스 더 나아가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ORM 파일들을 불러오고 뭐 또는 다양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처리하고 뭐 리다렉션 시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요. 기본적인 MVC의 밑바탕이 되는 리퀘스트와 라우트와 컨트롤러와 뷰만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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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그 라우트에서 콜백을 쓰는 경우 수강 해야 되거나 이게 쓰면 좋다는 경우가 있나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컨트롤러 있다고 해서 꼭 컨트롤러 써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하다고 쓰는 거지 아주 간단한 뭐 무슨 어떤 그 헬스 체크 같은 경우에 어떤 URL을 들어왔을 때 헬스 체킹하고 리스판스만 돌려주는데 거기에 뭐 컨트롤 바인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기가 귀찮다 그냥 그때는 그냥 콜백 함수 쓰셔도 돼요. 뭐 퍼포먼스의 차이라든지 크게 문제되진 않을까. 어차피 컨트롤러가 많아지면 오히려 컨트롤러로 바인딩을 시켜놓고 그걸 나중에 라우트 캐시를 태우거든요. 그러면 그 속도가 오히려 더 좋은데 클로저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으면 그게 캐싱이 안 돼요. 클로저 풀백 쓰는 경우가 이제 기본적인 경우는 네, 컨트롤러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구조화를 MVC 구조화를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네. 아까 그 라우터 관련해서 그 페이지 아이디를 받아서 네. 뭐 지금 페이지 액션을 보는데 네. 상단처럼 페이지 아이디를 받은 버버더스 어떤 다시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아이디가 현재 주석 처리 한 것을 그 저의 버버더스 액션을 누르려면 네. 현재 페이지 아이디를 받아서 네. 아, 이것만 하면 일단 페이지 아이디가 되고요. 이 페이지 메소드 안에서 분기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만약 하시면 그 해당 메소드를 네. 근데 기본적으로 라우트를 만들어 보시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URL 파라미터를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실제로는 어떤 페이지별로 각각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 컨트롤러의 메소드로 다 분기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런 제가 페이지를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유저 밑에 유저 아이디를 받아서 해당된 유저의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의 역할을 하는 거지 페이지별로 뭐 그 분기 처리해서 보여주는 형태는 잘 아니게 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려고 위에처럼 페이지 아이디를 받는 거를 예로 들었는데 그 페이지 아이디가 about us면 이걸 하고 뭐 컴퍼니면 이걸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진 않겠죠.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려고 한 거고 어떤 고정되는 파라미터 형태에 따라서 그 해당된 객체를 찾아와서 그거를 처리하고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로직을 구성하는 게 맞겠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음 주에 오실 때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 저희 XE 쪽에 컨택해서나 아니면 저희 디벨롭먼트한테 계정으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홈스테이드 개발 환경을 구축해 오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못하셔가지고 조금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 다음 주에는 그런 거 없이 좀 더 잘 원활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미나 진행하고요. 지금 설문지 받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짧게 설문 답변해 주시고 마쳤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레이드 좀 열어주세요. 퀴즈 마스터. 위에 거는 어차피 부테스트에 나온 거라서.
있는지. 설명지 작성 다 해놓으면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출석 체크 못하신 분 계시나요? 인원수가 잔만해 가지고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여기 스티커랑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것들 여기 문 앞에 놔뒀거든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션이